사람들은 편안함을 먼저 취하고 고생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편안함만 찾으면 인생의 후반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손쉽게 넘었던 언덕도 나이를 먹고 체력이 떨어지면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경험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생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수련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인생은 물론이며 시간적인 면에서도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적합과 부적합이 있습니다. 장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학자로 성공하거나 자국에서는 출세하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괄목을 받을 만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재능은 일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운세가 시기나 장소 또는 지위에 따라 상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운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버티고 인생의 높은 곳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각자의 고통과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버텨내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몹시 심란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혹은 실패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순간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 비로소 남에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찾거나 진정한 해답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낫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속아 넘어가는 편이 훨씬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나쁜 거짓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버리고 싶은 마음조차 욕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마음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채우는 것입니다. 분노는 독한 술과 같아서 내가 분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며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저마다의 알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감정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삐뚤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